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령의 꽃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스마아재 모지사바. 여러분 안녕하시죠? 안녕하세요. 예. 이제 7월달로 내일모레 7월달이죠?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반이 지나간 건가? 그렇죠. 1년이 반 지나간 거죠? 네. 예. 8월달이 되나요? 네. 8월달이 되는 거죠? 네. 아니 눈 깜짝하세요. 뭐 한 달이 왔다 갔다 하네. 아니 저 정신이 없어서 세월이 네. 가는 게. 예. 아무튼 날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다 좋은 일 있으시고 즐거운 날만 계속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성제가 고통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하신 다섯 비구를 상대로 중림정사에서 최초로 한 법문 내용이 사제 고진멸도예요. 근데 그거를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법을 굴리셨다. 그냥 법륜 그러거든요. 그냥 사성제를 줄여서 사제 그래요. 사 이제 진리제 제자를 써놓고 제라고도 하는데 사제 법 윤 손이 완전히 나지 않아 가지고 지금 글자가 근데 이거를 이제 또 여기 초를 달아 가지고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삼 전 굴일전 삼전 사제 법 사제 범 법윤 그래요. 아. 그 뭐냐 세 번 굴리셨다. 아. 응?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고진멸도를 말씀하시되 처음에 이제 시전 그래요. 시전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시원해 보이셨다. 그러니까 고진멸도가 있다. 요 얘기만 듣고도 상근기 사람들은 상근기 사람들은 깨우침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오는 우주관 인생관이 고진멸도다. 그 얘기만 고진멸도 쭉 설명해 왔으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예 고, 집, 멸, 멸의 육은 도. 그러면은 고제를 이거는 소지 그래 이제 아. 반드시 알아라 이제 알질자 써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집성제는 뭐냐면은 고통의 원인이 뭔가 분석해 드라는 거요. 네. 요거는 이제 원인을 끊어라. 그래서 소 이제 끊을 단 소 단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멸성제는 뭐냐면은 고통을 벗어난 세계, 이상 세계, 열반 세계, 해탈의 세계. 그래, 그는 소 정 그래요. 정득해라. 예? 소정. 그 다음에 도성제는 이제 가는 방법에,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도성제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 이제 얘기가 되겠죠, 분명히. 그거는 이제 수 그래요. 수행으로, 나가라.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권전 그래요. 이제 권에서, 말씀하셨다. 권, 전. 이게 이제 권전. 요거는 이제 요 얘기를 듣고,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라. 그 다음에 고통의 원인 집재, 번뇌 망상을 끊어라. 그 다음에, 이제 이상의 세계, 해탈의 세계, 열반의 세계, 즐거운 세계를 정득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도제, 수행을 해라. 요것만 가지고도 요 얘기만 듣고도 세부적 얘기를 안 해도
중근기에, 중근기에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 어?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정전 그랬던죠. 부처님께서는, 부처님께서는 하시지 않은 거는 얘기를 안 해요. 네. 정전. 반드시 시원해 보이시고, 실천해 보이시고, 나는 이렇게 고제를 알았고, 집제를 끊었고, 그 다음에 멸제를 정득했고, 그 다음에 도제를 수행했고, 네. 그냥 내가 했노라.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 마치셨다는 걸 말씀해 주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하근기는 여기서 깨달음을 얻었다. 근데 우리들은 요거 지금 다 해도 완전한 깨달음을 얻느냐 마느냐 골치 아픈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초전 법률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삼전 사제 법률이라는 얘기가 참고로 알아둘 것은 이제 모든 것은 부처님께서 실지 수행을 통해서 정득한 깨달음을 얻은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접 경험으로 알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한꺼번에 뭐 도제, 고제, 집제 또 멸제, 성제 하나하나 따로따로 떼어 설명하기가 이제 애매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기도 왔다 저기도 왔다 설명하는데 나중에 도제 가서는 분명히 이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팔정도를 아주 낱낱이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그러면은 이제 원인은 뭐냐, 집성제. 원인은 뭐냐, 볼 때 이제 원인은 번뇌 망상 그래요. 그래서 그걸 기본 여섯 가지 번뇌에서 탐진치 만의 견 그러는데 우선 저 탐이란 얘기를 탐욕이 뭐냐면은 이제 요게 요거만 띄워서 생각하면은 이게 조개폐 또는 돈폐 그래요. 그 요거는 이제 금의 위에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물에 가서 숭룡 찾듯이 네. 일을 해서 완결을 지어놔야 돈이 돼 들어오고 재물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일도 하기 전에 바로 지금 이제금 지금 돈을 원한다. 그게 욕심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일을 성사시켜 놓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벼를 심으면은 그게 이제 갖고서 벼가 익어서 타작해서 방아를 찧어서 쌀을 얻었을 때 네. 그때 이제 재물이 내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모짜리 하면서 돈 되길 바라고 네. 모짜리 하면서 쌀을 얼마 걷었다 착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쓸 때는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보면 그래요. 이제 서양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한 번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한번 목록을 작성해 보면은 얼마만큼이 다 목록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자라. 내 가족 있는 걸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는 거요. 네. 가족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족 머리도 가지고 있죠. 머리털. 네. 이마도 있죠. 눈썹도 있죠. 네. 눈도 두 개 있죠. 네. 코도 있죠. 네. 입도 있죠. 귀도 있죠. 네. 얼굴도 있지. 네. 전부 적어보기 시작하는 거요. 네. 왜? 없는 사람 있잖아요. 아. 머리털이 하나도 없어 대머리만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눈도 하나밖에 없는 사람 있잖아. 예. 둘 다 없는 사람 있잖아요. 예. 입도 없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빨도 여러분들 이빨도 있죠. 네. 이빨도 없어 씹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어? 그러니까 팔다리도 있잖아요. 몸뚱이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걸 있는 걸 참 적어보는 거요. 아. 그럼 평생 적어도 아마 힘들 거요. 여러분 하늘 가지고 있어요? 하늘? 아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늘은 누구 거요? 하늘은 누구 거냐고? 우리들 거 아니에요. 네. 땅은? 그것도 우리 거요. 네. 그래서 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요. 네. 지구가 다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네. 걸어간다고 그래서 못 가게 하지 않잖아요. 네. 세금 받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걸 자꾸 논하는 거요. 네. 어? 10평, 100평 논하는 거 앉아놓는 거요.
구름은 누구 거요? 우리 거요. 나무는? 아니요. 전에 어떤 사람, 어떤 보살이 앉아 얘기를 하는데, 스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은 저쪽 구의동 쪽에 있는데요. 어? 저희 집 정원이 조금 커요. 그 뒤에 이 창문을 열면은 뒤란이라고 그러대요. 뒤정원. 뒤정원이 평수를 따지면 한 100만, 몇백만 평 될 거예요. 거기에는 동물도 놀고 뭐 사람들 많고 청심없이 뭐 커요. 관리비가 좀 들어요. 어, 그게 너무 통 크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요. 어? 그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고 그랬더니 옛날에 저쪽 구의동 쪽 어린이 대공원 있었죠? 어린이 대공원 지금 저기 이제 어디 과천에 있죠? 저는 저쪽에 있을 때 이제 어린이 대공원 옆에 산대요. 창문만 열면은 어? 창문만 열면은 다 자기 공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거기 일하는 사람 월급은 다 못 줄 망정 내가 들어가는 돈은 내고 들어간다고 그러더라. 입장료 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 이제 근데 쭉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 승용차 뭐 5억짜리 차면 좋은 차 탄다고 그런다는데 나는 20억 30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 그런 차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좋은 차를 타고 다닌대.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가 아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 건데 내 명의로 해놔야 내 건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도 가지고 있으면서 부부간에 공동 명의로 하잖아요. 그래야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또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 재산을 자기 문패로 바꿔놔야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게 이게 욕심이에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지붕 삼아 땅을 자리 삼아 그죠? 그 유유자적하게 마음대로 그리 지내는 그런 풍류도 가끔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여유는 없이 처음 내 거 내 거가 따지고 앉았으니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많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요새 저 방송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아유 끔찍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업하는 게 몇 조 원을 가지고 사업하는데 그게 제 돈인 것처럼 그 사람은 그냥 그거는 제 돈이 아니에요. 제 게 아니에요. 관리하는 입장이지. 그러니까 장물 속에서 분식 해결해서 장물 속에서 몇 조 원 몇 천억 세 천억 관여잖아요. 아 그 사람들 문제가 되는 거 그건 아 죽어서 지옥 가도 뜨끈뜨끈 내리러 갈 거야 아마 그죠? 불명할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내 현실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어 감당이 안 되는 거요. 여러분들 남편 있잖아요. 자식 있잖아. 조국이 있잖아. 대한민국 있잖아. 없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테러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자기 나라가 없으니까. 그 이러고저러고 있는 것만 쭉 따져봐도 그것만 잘 생각하고 앉았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는데 남의 가족 있는 걸 뺏으려고 그러고 그걸 내 걸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탐욕이 이제 지성하면 채워지지 않으면은 진심이 생기는 거예요. 진심. 근데 이게 또 가만히 이게 눈목자예요. 눈목자에다 참진자가 돼 이게 진. 예? 이제 성낼 진 그래. 성낼 진. 그러면 진실된 마음, 진실, 진실이 그대로 놔둬야 돼요. 진실은 있는 거니까 어디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과응보가 전부 우주 공간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로. 그런데 이게 눈으로 가서 진실된 마음이 눈으로 진실이 눈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 사람이 화났을 때 어떻게 해요? 눈은 마음의 창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났으면 눈빛이 틀려지는 거예요. 눈이 충혈되고 빨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가 봄한테 덤벼드는 거야. 그러다 이제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들은 화를 내면 안 된다. 성낼 화. 예? 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래 짓궂은 말 문제들이
누구든지 화낸 적 있죠? 네. 화가 쌓이세요? 네. 특히 보살님들은 화가 많아요. 화병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남자분들은 남자분들 화가 있지만은 여자분들은 또 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렇죠 더 네. 많다고 보니까 화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푸는 방법을 이렇게 오늘은 실질적인 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기도하는 자체에서 부처님의 가피력이 와져요. 그럼 경전 관세음보살을 읽다든지 온만히 반면을 한다든지 또는 절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게 자비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우선 입에서 침이 나오고요.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코에서 콧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건강에 보면 치루비읍 눈물 콧물이 다 나 부처님 말씀도 감격해서. 그런데 그거를 이제 가끔 보살들은 이제 찾아오면 물어봐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래. 그러면은 감정의 꼭지점을 넘어간 적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게 속에 차 있거든요. 겉으로 잘못 내비치다 보면은 망신당할 수도 있고 또는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 누르는 거예요. 누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화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화를 풀어내야 이제 그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자비심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로 되느냐 그에 따라 지옥이냐 극락이냐가 마음에서 결정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건 어떻든 간에 가지고 있는 건 다 제쳐놓고 마음으로라도 극락 같은 즐거운 마음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속에 있는 화 진심을 뿌리째 뽑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쉽게 보면은 화가 잠깐 났으면은 화가 났으면은 우선 여러분 먹고 체했을 때 소화관에 체했을 때 사관을 따요. 그러면 이제 손톱 밑을 따든지 손톱 위를 따든지 이제 이게 막힌 하수도 뚫어주듯이 두듯이 자극을 줘서 피를 빼내는 거 돌려주는 거요. 근데 되게 체하면은 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다 훑어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피를 모아가지고 예? 바늘로 따내면요 시커먼 피가 나와요. 그러니까 체했을 때 기가 막힌 거예요. 기 막힌 일이 없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화를 냈어도 똑같은 현상이 와요. 화나면 순환이 제대로 안 돼요. 안 되니까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든지 심해지면은 암이 된다고 그래. 요새 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일본에서는요 그런 시험을 한 거예요. 이제 영화 같은 걸로 난폭한 장면을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피를 뽑아보는 거예요. 피가 잘 나오지 않는데 나오면 전부 썩은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죽은 피가 시커먼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피가 돌아다니니까 결국은 건강도 좋아지지 않고 생각도 제대로 안 되고 머리로 치솟아 올라오면은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기도 중에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 보면요 법당에 가서 여러 사람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소설을 써요. 그 지날도 생각해보고 앞으로 소원도 생각해보고 부처님 쳐다보면 친정 아니 부처님을 보면은 거기에 빠져들기 때문에 어떤 데는 친정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오라버니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무한한 힘을 베풀어 주실 그런 분을 생각하니까 이제 마음을 전부 쏟아 놓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이 감정이 제업에서 제로 순간까지 와요. 이제 플러스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공덕의 마음으로 올라가면은 그다음 자비심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대부분 누구든지 똑같이 오는 현상이 눈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눈물을 나오면 눈물을 막 흘려야 돼요. 흘려야 되는데 눈물을 못 흘리는 거예요. 왜? 옆 사람 눈치 봐야 되죠. 체면 보니까 아니 어떤 보살 뭐 신랑이 사업해서 망했나? 이혼 이혼 당했나? 왜 이렇게 울까? 애가 뭐 어떻게 뭐 잘못됐나? 이제 오해받기 싫으니까 자꾸 이걸 감정을 숨겨 잡고 억제를 시켜. 그러니까 기도하고 경전을 읽든지 절하든지 그러다가 말고 꼭지점까지 올라가다 말고는 끝내고 올라가다 말고는 끝내. 그러니까 그걸 감정의 꼭지점을 넘어가야 돼.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옛날에 그 사람들이 그 슬픈 영화를 일부러 보러 가요.
손자 시골 아줌마들 고생 많이 냈을 때 가서 이제 보면은 실컷 슬픈 영화 보고 실컷 울고 나와서 속이 시원하다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슬퍼서 실컷 울었으니까 속에 내 얘기 같으니까 한을 한번 토해놓는 거예요. 예. 근데 기뻤을 때는 왜 우냐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잃어버린 딸을 만나요. 딸이 그냥 아우 시험을 잘못 봤다 그러더니 시험을 1등을 해서 성적표 가져와서 고마워서 탁 부들게 한거 울잖아요. 네. 그럼 좋을 때는 왜 우냐고. 감정의 꼭지점으로 올라가면은 자비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눈물이 나와요. 그러면은 가까운 광운사 신도들이 오면은 남자분들한테도 그래요. 대웅전에 올라가서 조용하니까 혼자 목탁이 많이 있으니까 목탁도 가져가서 목탁을 치든지 패든지 두들기든지 한번 힘껏 그냥 기도하는 거와 목탁 치는 거 또 틀려요. 아~ 그러고 한번 관음 정거를 하든지 하든 빵껏 소리 지르면 해봐라. 그럼 어떤 거사들은 엉엉 막 소리 내고 울어요. 속이 시원한 거예요. 속에 답답한 걸 탁 털어놔야 그 진심이 잘못 빠져나와야 그 다음에 제대로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쉽게 되는 과정이 그래요. 그리고 절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절을 해도 절을 하다 보면 계속 절을 할 때 세지도 말고 부처님한테 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해보자. 그냥 하다 보면은 사람들 생각이 나요. 그러면 잘못된 사람이든 잘된 사람이든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업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동의해.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한 감내 꼭점이 내가 잘못했던 거 또는 고마웠던 일 슬펐던 일에 콱 가다 부딪히면요 반드시 울음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물 빼고 실컷 우고 나면요 속이 시원해져요. 그러면 속에 답답한 기운이 딱 빠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자마자 감사한 마음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일어날 수 있어 아침에 눈을 뜨니까 감사하다. 네. 또 집이 무너지면서 감사하다. 네. 수돗물이 나오니까 감사하다. 네. 전기 불이 들어와서 감사하다. 네. 남편이 옆에서 감사하다. 애가 있어 감사. 그렇게 없을 수 있거든요. 네. 병원에 가 있는 사람도 많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불행한 사람도 있고. 네. 그냥 그렇지 않다. 그냥 감사함부터 시작돼야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을 나하지 않으면은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온고부터진 마음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먼저 한번 얘기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입고 다니는 옷 중에 옷이 전부 틀려요. 옷에 사연이 있는 옷 또는 이게 이제 불교가 되려면은 이제 화엄 중국 화엄 중에서 두순 스님에서 이어져서 진관 스님에 이어져 내려가서는 기의 철학이 불교가 있는 걸 찾아내요. 그럼 모든 게 기운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옷에도 기운이 있는 거예요. 누가 사준 옷이다. 그럼 이 옷을 입고 가서 누구하고 싸웠다. 그리고 이 옷을 입고 누구하고 싸움을 하고 머리띠 끄드리고 싸웠다. 거기에 기운이 있어요. 희한한 거예요. 그럼 그 옷을 입으면은 징크스라는 게 있는 거요. 근데 전에 이제 그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시간제로 와서 일해주는 보살이 있는데 일본에서 와서 일찍 끝나고 가려고 이제 집안 청소고 모든 일 일찍 한 거요. 그랬더니 시간이 아직 안 됐다고 자기 아들 세탁을 짜라고 그랬대요. 그냥 오늘은 일찍 끝나면 가게 해줄 거 그랬더니 시간을 채우냐고 세탁을 짜라고 나중에 강제로 시킨 거 세탁을 짜라고. 그러니까 나도 바쁜데 왜 얘 세탁을 짜야 되냐 가해로 욕을 해가면 세탁을 짰다는 거요. 그랬더니 그 세탁만 입고 나가면 애들과 싸우고 오는 거요. 자연치유하는 사람들 가끔 만나요. 나 자연치유 네. 어? 그 사람들 만나면은 물을 떠놓고 물에다가 칭찬해주고 어? 그러면 물이 약이 된다는 거요. 물에다 욕을 해주면은 나중에 이걸 먹으면 병이 생긴다는 거야. 이렇게 옷에도 내 집에도 칭찬해 주면은 그 옷 입은 좋은 일이 있다는 거야. 내 집에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집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 누구나 들어와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야. 절에도 기도 열심히 하는 절에는
들어가면 사람들이 기분이 가볍고 법당에 들어가고 싶어요. 네. 기도 안 하는 법당에 들어가면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아. 그럼 여러 집에는 어떤 여러분 집에는 어떤 기운이나 기운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음식을 만들어도 화를 내고 음식을 만들면은 음식이 써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팍 만드는 음식이 달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전부 진심을 벗어내놔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화를 내서는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되는 거야. 화내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가 나면 흔한 말을 그래요. 우리말이 전부 불교 얘기예요. 네. 화가 났을 때 속상하다 그러죠? 네. 속상해 죽겠, 속상하면 어떻게 죽겠는 거요? 네. 그러면 속이 상하다 그러면은, 네. 이제 다른 걸로 비유를 해봐요. 네. 생선이 상한 거면 여러분 사, 안 사? 안 사요. 생선 상했다는 거는, 생선이 상했다 그런 거는 썩었다는 얘기요. 네.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요. 네. 그럼 사람이 속 상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요? 속이 썩은 거요. 그게 병이 되는 거요. 그럼 소화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되는 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니까 행복해지더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는 탐진치에서 이제 그 번뇌에서, 그러니까 화만 안 내도 사성지에서 고는 고통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화 위복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전철 안에서 전철을 타고 가다가 5만 원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 내 몸에 화가 쌓여요. 네. 화병이 나요. 네. 그러면 다음 일을 하는 거예요. 다음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일이 성사가 안 돼요. 네. 화난 얼굴로 가니까 화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눈으로 간다 그랬죠? 네. 눈으로 다른 사람을 눈으로 쳐다보니까 째려보고 도끼를 품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일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5만 원 잃어버린 대신에 50만 원, 500만 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 잃어버렸을 때 예를 들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안 다치길 다행이다. 카드가 있길 다행이다. 다른 주머니는 돈이 있길 다행이다. 내 악령 안 벗어가길 다행이다. 고맙게 생각하면 누가 이 돈 갖다 잘 썼으면 좋겠다. 고맙게 생각하면 거기서 후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업을 소멸하는 방법인데, 왜 전철 안에 도둑놈이 있느냐, 경찰은 뭐하고 다른 사람은 뭐하느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자꾸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욕심이, 내가 가끔가다 그래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돈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이 누구 거냐고. 한국은행 거예요. 아, 분명히 알자고. 한국은행 거요. 그럼 여러분 거지만은, 네. 그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외국 가서 만들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환전이 없어요. 왜? 한국은행 건 거니까. 네. 그냥 만들어 쓸 수 있는 거. 내 게 아닌 거요. 네. 내가 임시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옷은 누구 거예요? 네.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거. 어? 내가 임시 입고 있는 거요. 네. 언제든지 내가 관리하고 있다. 네. 왜? 내 몸뚱이도 내 몸도 내 게 아니에요. 네. 어? 몸뚱이 누구 거요? 전... 아니 몸뚱이 누구 거요? 어? 애기 엄마 몸뚱이 누구 거요? 애기 거. 애기 엄마 몸뚱이 애기 거예요. 네. 회사 출근했어요. 네. 그럼 그 몸뚱이 누구 거요? 회사 거요. 남편하고 같이 있어요. 남편을 같이 있으면 그 몸뚱이 누구 거요? 남편 거요. 자동차 타고 앉았어요. 그 몸뚱이 누구 거요? 자동차 거요. 자동차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뚱이를 착각해서 내 거라고 하는 생각, 그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내 몸뚱이를 내 거라고 착각해서 다른 사람이 내 거라고 할 때 거부하는 게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앉았을 때 여러분들은 몸뚱이 누구 거요? 방송국 거요. 여기 앉아서 녹화하다가 대한민국 반세 부르고, 밥 먹자고 소리 지르고 그래봐요. 안 되죠? 다른 사람 전 피해주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착각 속에 사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탐진치, 여기 치.
치심. 예? 네. 치심이 뭐예요? 요게 자빠질 병자잖아. 병자죠 이게. 이게 병원할 때 병. 네. 예? 자빠질 병가 그래요. 여기다 탐진치 그러면 지자를 써요. 오늘 의심의 자 쓰기도 하고. 요게 어리석을 치예요. 어리석을 치. 그러니까 지혜가 병들은 거요. 어? 그 지혜가 올바로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는 게, 그러면 이제 탐진치 중에서 뭐가 제일 잘못된 거냐면은, 알미 지혜가 병이 드는 거요. 그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요. 그러니까 갖고 싶은 게 내 게 아닌데 처음 가지려고 그러면 몸뚱이 내 게 아니에요. 알렉산더 대왕은 실제 나와 얘기가 나와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놓게 해라. 유언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내 손도 내 게 아니다. 욕심을 내지 말자. 가져가지 못한다고 그런 일화가 나와요. 자기 몸뚱이도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별을 했을 때 사랑하는 것과 반드시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진리요 그게. 그럼 가장 사랑하는 게 우리 몸뚱이에요. 네. 그 죽을 때 몸뚱이도 벗어놓고 하는 거예요. 네. 몸뚱이 놔놓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 내 게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게 이 세상에 존재해야 안 해요? 맞아요. 그것도 또 잘못이요. 왜냐? 아니지만은 아니지만은 관리할 입장이거든요. 네. 내 거 이상 관리돼. 그럼 내가 보관을 맡은 거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조금 실수해서 손을 다쳤어요. 네. 내 마음대로 다치면 안 되는 거 이거는. 네. 그 다쳤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요. 네. 어? 네. 그 여러 사람한테 걱정 끼쳐드리고 네. 방송도 앉아 제대로 못 하고 네. 판소도 제대로 못 하고 네. 그 피해를 줬죠. 네. 왜? 내 게 아니니까 다른데 피해를 준 거요. 그냥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 그 고통으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손이 아프고 저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새바늘까지 돋았어요. 지금 말도 사실 그냥 막 재밌게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몸상 관계 나오고. 왜? 내 게 아닌 거를 관리를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거예요 지금. 아,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번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신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스님 몸뚱이 아닌데 왜 다치세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 끼치지 마세요. 그래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랬어. 그냥 몸뚱이 자체까지도 우리 게 아니는데 우리 옷이라든지 우리 앉아있는 의자든지 집이 내 거냐면 내 게 아닌 거요. 네. 어? 여러분들 땅들이 집터 자기 거라고 명예는 자기를 해서는 자기 거 아니에요 절대. 네. 자동차도 자기 게 아니에요. 네. 전쟁이나 그러면 수용 다 당하는 거요. 네. 나라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건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욕심 부릴 게 하나도 없다. 네.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으면은 다 우리 거다고요. 아. 어? 전 세계가 우주만의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다 내 거요. 네. 자기 걸 또 자기 거라고 우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옆 사람들 길에 가서 둘이 행위 만나세요. 다정하게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물려받을 수 있게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끌 수 있게끔 얘기를 하면 그 옆에 사람은 누구 거예요? 자기 거요. 길 가다 잠깐 만나세요. 그 사람한테 다정하게 얘기를 하고 인사를 제대로 사람 대접을 해줬어요. 어? 그러면 저기 만나세요. 여기서 예수연당 앞에 만나세요. 만나가지고 친절하게 잘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BTN 불교방송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럼 안다 그러면 아 거짓 모르는데 좀 안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안내해 줘 안 해줘? 해줘요. 그럼 그 사람 누구 거요? 내 걸 만드는 거요. 아~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가 다 내 거예요. 길바닥에 있는 자동차 있어요? 네. 어? 자동차 세워가지고 어디까지 가는데 아 좀 태워줄 수 있겠냐고 잘 얘기하면은 어디서 탈 수 있죠? 네. 그럼 자동차는 누구 거요? 내 거요. 한식이지만 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게 전부 내 건데, 네. 어? 내 건데 이거를 다시 내 걸 만들려고 그러니까 누가 인정해 주냐고요. 그러니까 세상 건은 모두 내 거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골에서 어렸을 때 보니까 어른들이 가래질을 해요. 논두렁이 가래질을 하는데 시커먼 미꾸라지는 크고
뱀 정만 하는 게 시커먼 게 세게. 이제 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요쪽 이제 남쪽인데 우엉어라 그러더라고. 그냥 논땅을 뚫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른들이 가리지다 말고 애들이 쫓아 들어오면은 손으로 집어가지고 확 집어 던져요. 이놈들아 이거한테 물리면 막 약도 없어. 어 근데 아직은 팍 무서워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가리지는 근처한 거. 이게 하면 흙을 튈 수 있고 돌도 튈 수 있고 위험스러우니까 이제 저를 비키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웅어라고 하는 게 여기선 경기남부에서는 웅어라고 그래 그거 보고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어른들이 손을 잡는 거요. 어, 물어서 약도 없는데 어른들이 어떻게 손이 잡아요. 그 집어던지면 우리한테는 어? 물리면 약도 없다는 얘기야. 뒤집어 얘기하면은 안 문다는 얘기야. 물어도 물어 물리면 약도 없다는 얘기가. 세상에 모든 물리면 약이 있게 마련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그렇게 되는 거. 그러면 세상께 모든 게 전부 내 거다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내 게 아니다. 그러면 보는 감 내냐고. 땅 건지는 감 내. 그냥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쓰레기 떨어졌으면 주워야 돼. 깨끗이 해야 돼. 왜? 내가 썼으니 내 거로 썼으니까 임대료 낼 거 아니에요. 보는 감 내. 하늘 찾아보고 보는 감 냈어요? 어? 그러니까 하늘을 오염시키면 안 되는 거요.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게 바로 수행이에요. 우리가 수행. 그러니까 탐욕에 하나 먼저 이렇게 탐욕을 놓고 보면은 어? 욕심내지 말아라. 불교에서 욕심내지 말라는 얘기는 뒤집으면 무슨 얘기야. 거꾸로 보면 무슨 얘기가 돼요. 욕심을 내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뒤집으면 뭐가 돼요. 욕심을 내라. 그러면 다 가지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다 가지란 얘기야. 세상을 다 가지는 거요. 하늘도 내 거요. 땅도 내 거요. 서울에 있는 집도 저 160층 빌딩 누구 거요? 내 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배해주는 거예요. 막 배해주고 관리하는 거요. 어? 그게 불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다음 공동의 관리 책임이 있는 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 하늘도 보고 땅도 밟고 다니고 사도 보고 많이 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가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욕심이 돼. 왜? 가질 수가 없는데 가지려고 그래. 또 내 걸 가지고 내 거라고 자꾸 사는 사람들 우겨요. 여러분들 집이 자기 집이요. 자기 집이요. 그런데 지붕에 올라와서 이 집 내 집이다 매일 한 번씩 소리 질러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요 문제만 잘 해결하면은 세상 사는 고통은 있다? 없다. 나에게는 고통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리석으니까 고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깨우쳐 줘야 되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자들이 할 일이에요. (웃음) 네, 스님 이렇게 만나게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저 팬이에요. 예, 어, 제가 궁금한 거는요. 예. 아는 지인으로부터 예. 이렇게 불상이나 불교 용품을 가끔 예. 선물을 받거든요. 예. 근데 그 선물을 받는 거는 참 고마운데요. 예.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예. 그거를 어떻게 쌓아두기도 그렇고 예.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불상이나 뭐 불교 예. 용품을 어떻게 잘 보관을 해야 되는지 그래야 어떻게 해야지 네. 제가 잘 하는 것인지 그거에 네.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대개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그 지금 보살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네. 그 선물도 주고 어떤 관광객한테 좋아서 내가 샀고 네. 그다음 집에 갖다 놓고 보니까 부처님 모습을 사온 거예요. 네. 불상을 네. 밥 먹다 이렇게 보고 고기 먹다 보고 애들한테 욕하다 보니까 어 아닌 거요. 네. 어?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 불구점에 있는 불상은 하나의 상품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불상의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거기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만을 해야 돼요. 아. 어? 부처님의 불격이 형성되도록 저만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저만의 의식을 절에서 한다든지 스님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불상이 있다. 그럼 장식장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장식품은 봐요. 그럼 부처님이 아니에요. 부처님 저만의 의식을 거쳐야 반드시 부처님이 돼요. 그러니까 정 집에 가지고 있기 부담스러우면은 자기 다니는 절에 갖다 놔요. 그러니까 절에 가다 보면은 요만한 불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유들이 집에서 부담스러우면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염주라든지 그런 것도 다른 사람들이 원하면 좋다면 줘요. 그리고 욕심내서 많이 가지고 있지 말고 다음에 선물도 할 수 있는 또 그런 풍습을 기르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된 부처님과 그냥 시중에서 파는 불상과는 틀리다. 그걸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이제 저만의 식에 주변에서 부처님 저만 한다라면 한 번씩 참여해봐야 돼요. 또 안 본 분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은 진정한 불상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만의 식이 있을 때는 같이 참석하고 동참하고 보시도 하고 그런 그런 습관을 갖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돼요. 대답이 됐습니까? 네. 네. 끝내겠습니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도출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 아재 바라 아재 바라 쓰나 모지 사바.